여러분들께서 좀 사실은 놀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특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오늘 막 얘기를 해놓은 그런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의 판결이 뭔가 초를 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도 궁금해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얘기 한번 좀 열받고 힘이 빠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혼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씩씩하게 우리가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그 시청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이라 소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지금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거든요. 이거 저는 너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먼저 김지호 대변인 얘기해 볼까요? 아, 저는 사실은 요 사항들을 다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성남에서도 오래 활동했고, 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시절에도 잘 봐왔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비서관으로 3년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김문기 씨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네. 그냥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에 막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뭐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지역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채용이 돼서, 그렇게 그 유동규 본부장 밑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실무자까지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합니까? 네. 성남시장 시절에도 좀 바쁘셨고, 그때도 막 대권 도전하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재판뿐 아니라 도정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그렇죠. 저희가 좀 가족들한테도 비서관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가끔 항의도 받곤 했어요. 너무 많은 일정으로 좀 도지사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사실 뭐 네. 기억, 바쁘게 살아서 저도 도청에 근무했는데 실무 팀장님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아니, 근데 벼랑간 그 기억 안 난다고 내가 기억이 안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제가 성남 살았는데, 성남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성남의 공공기관을 많이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공공기관들을 막 전부 밖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옥을 팔아야 사옥을 질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옥 지을 때 성남시에는 당시에 그 업무지구,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이런 걸 굉장히 못 짓게 하고 될수 있으면 업무지구 이런 걸 들어올 수 있게 굉장히 성남시장이 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랬죠. 그때 사실은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돈 없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바꿔서 뭔가 좀 새롭게 이 도시를 멋지게 만들고 하려면은 뭐 그런 것도 아니, 필요했었었고, 그런 거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성남에 실제로 도로공사라는 게 있어요. 도로공사.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위에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겼어요. 실제로. 와.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집적 시설이 와야 된다고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죠. 굉장히 싸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그냥 아파트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고향 같은 경우도 막 호텔 부지 이런 데다 오피스텔 아파트로 분양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난처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부처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미운 털이 좀 박혔던 것 같아요. 왜 용도 변경 해줘갖고 아파트 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냐. 이런 마찰이 실제로 많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버텼던 그런 보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아는데 굉장히 중앙정부하고 사이가 나빴습니다.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다른 건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도 많이 받고. 아니, 본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압박,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언론에 나온 얘기고.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형을 내려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무도하게 무법자처럼 막 여론조작, 무상 여론조사 보고받고, 공천 개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거짓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런 정말 법적 제재도 없이 저렇게 국회의원 생활하고 대통령 생활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아, 저 너무 분노스러워.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제 두 가지죠.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 얘기가 하나 있었고, 백현동 그 변경해준 거, 용도 변경해준 거, 그것이 이제 잘못됐냐, 협박에 의해서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또 허위사실이나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은 네. 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허위사실이다. 다만 그것을 공표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이제 딴 얘기 무죄가 네. 나왔고, 대신에 백현동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찰이 다 합쳐서 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네.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80만 원 받을 거다. 100만 원 받을 거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네. 최고치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건 무죄다.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소기각이다. 기소 자체가 이게 억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평론가도 어떤 법조인도 이 사건에서 징역 1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네. 거죠. 네. 왜 이런 게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까닭이. 이 판사가 누구에게 뭐 약점이 잡혔는지 아니면 뭐 이 판결로 뭐가 되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네네. 일단 법원에서 발표한 재판부 설명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11쪽짜리인데 그걸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네. 첫째,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건 뭐 구독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직선거법 250조에 나오는데 해당 사항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뭐 재산, 행위, 그다음 소속단체, 누군가에게 지지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선거에 당선된 네네. 목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김문기를 아느냐라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인식하느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뭐 교유행위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 논리를 재판부가 아주 교묘하게 섞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SBS 방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문기와 골프 친 적이 없었다는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아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절에 자주 봤지 않냐. 그러니까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SBS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몰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왜냐하면 하위 직원이고 여러분이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충돌한 사실이 없어요. 뭐 돌려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돼서 재판하고 뭐 이러면서 몇 번 봤는데 그러면 김문기라는 사람을 기억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윽박지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당신은 기억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 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 이재명 당신은 기억할 만한 상황이다.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라 기억했어야만 한다 이런 거죠. 경기도지사 네. 때 봤으니까 그런데 왜 기억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는 거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안 쳤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짜짓기를 하면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렇게 아니 그거를 판결에서 있었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하는 것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걸 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검사의 공소장보다도 더 나쁜 악질적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백현동 관련 발언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네. 이거 말고는 이 법 말고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증인보호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국감은... 간단하게 배격해버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제나 면책특권은 아니고 일부러 뭐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한 경우에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거를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증인감정법에 나오는 8조죠. 증인보호도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판례를 만들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떤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공소기각에 해당되는 네.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건데도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다양한 압력이 있었잖아요. 국토부에 뭐 국장이 뭐 성남시에 찾아온다든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다양한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예를 들면 30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토부가 협조 요청한 아주 뜨뜻미지근한 공문 두 개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협조 요청이지 언제 여기서 협박했냐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채택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 채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더라도 어차피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네. 네가 결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총리도 국토부도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 변경하라. 빨리 문제 해결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죄질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또는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대장동 비리에 관련됐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판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는 건데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본에도 없었어요. 그 얘기가. 갑자기 진행자가 거죠? 물어본 겁니다. 네. 갑자기 물어서 갑자기 답한 거예요. 성립하지 않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기가 판을 깐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백현동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그렇죠,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판을 깔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러니까 막 궤변도 이 정도면 정말 정말 희한한 거고. 마지막으로 양형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 죄질이 나쁘다. 죄책이 심하다. 정말 혼내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선거법으로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 잘 모르면 이 사건이 뭐냐면 2010년에 성남의 어디 전철역 앞에서 명함을 뿌려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네. 그래서 벌금 50만 원 받은 거거든요. 14년 전에 벌금 5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동정전과가 있다. 그러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아 정말 정말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건 관련해가지고는 무죄 나왔는데 왜 설명하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문기 건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사실 문제가 됐어요.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 쳤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골프 안 쳤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인 것으로 또 말했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선거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본인의 이제 당선이 되려고 막 이 학력을 속이고 네네. 이력을 속이고 이게 굉장히 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허위 사실로 비방해서 정말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정말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그런 게 정말 선거법에 걸리는 건데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무슨 파타야 뭐 조직폭력배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돈 이렇게 사진을 제시하면서 장영하 소장이랑 막 이거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다 밝혀졌죠. 네네. 자 장영하 아니 김용판 이 사람 처벌 받았습니까? 전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자 장영하 국회의원 이 건으로요 대선 때 고발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래서 고발인이 재정신청해갖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자,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돈다발, 그 조직폭력배하고 모의해가지고, 네. 정말, 그런, 정말, 당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말 처벌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김진태 의원이 주도로 해갖고, 국민의힘 66명이 이재명 대표의 두 아들은 모모 학교에 입학할 때 부정 입학했다. 단체로 기자회견했어요. 고려대학교 보도자료 뿌리고. 예. 자,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해갖고 반박했거든요. 김진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했다고. 선관위에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처벌 못 받아서. 사실은 정말 끝까지 해갖고 국회의원 66명 당에서 고발하려고 고발장 다 써놨는데, 아... 이제 그 당시에 선거 초기다 보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부담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냥 신고하는 건으로, 조사 의뢰하는 건으로 마무리 됐었는데요. 그러면 그 66명,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은요, 공직 입후보자가 아닙니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고,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뭐, 커뮤니티 가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은, 어? 부정 입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66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나랍니까? 님께서 김은혜도 버스에서 명함 돌렸는데 왜 기소 안 합니까? 이러셨는데, 이제 이 사건은 단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소를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했다. 그래서 아까 이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소해야 될 거 기소 안 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았을 때 판단해 봤을 때 공정하지 않은 기소들이 이루어지면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기소가 된 다음에 검사들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조작하고 변조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재판에 내보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는 딱 행위태양이 적지되어 있는 건에 해당하는 것만 사실은 엄하게 해석을 해서 이걸 처벌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유행위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걸 붙이기 위해서 검사들이 중간에 기소장을 바꾸거든요. 공소장을 변경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 상황에 와가지고 2년 넘게 지금 재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판사님께서 정치하게 정확하게 좀 따져주지를 않고 그냥 대강 기억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이쪽의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오로지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서 판결 내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하나부터 따지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해명, 네. 자기가 이제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뭐 범죄자, 범죄 네. 혐의자니까 그 의혹을 해명하려고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네. 방송이라는 건 뭐예요?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그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혹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범죄자라는 거예요. 이용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받는 경기도지사는 물론 국회 방송을 통해서 되니까 파급력, 전파력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다는 거고 네. 질문도 누가 했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힘들게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범죄라고 친다면 범죄 의도가 없는데 범죄 의도가 있다고 형식, 방송이라는 형식만 가지고 짜맞추는 겁니다. SBS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에도 없고 자기가 먼저 잠깐만요 내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 있어요 라고 네. 이야기했다면 그 의도에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지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진행자가 질문하니까 수동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김문기 씨의 비극적인 일이 있은 직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 그걸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망자에 대한 뭐 추모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상황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대장동 범죄자야 1번. 대장동 범죄자인데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SBS 앵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질문을 하게 하고 국민 아니 우기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질이 나빠. 김 대변인 말씀처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누구누구 그것도 좋은데 그럼 이 사안이라도 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네. 검찰은 그렇다 쳐도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윤석열 검찰은 원래 그래. 구제불능이야 쳐도 그래도 우리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인권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네, 맞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배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